코스닥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준범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코스닥이 15년 만에 890선을 돌파한 채 장을 마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8.56포인트 오른 891.61의 장을 마치며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890선을 돌파한 건 15년 9개월 만입니다. 외국인이 1733억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42억, 28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은 대부분 상승세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계열 3사를 비롯해 바이오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2.49%,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85% 상승했습니다. 특히 바이로메드는 29.97%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티슈진, 메디톡스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아시아경제TV 박준범입니다.